역사 미스터리 그날 19, 8일을 공개합니다. 조선판 셜록의 미스터리 사건 일지. 자, 이번 특종의 주인공은 수령이 지켜야 할 지침을 담은 목민심서를 쓴 실학자이자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을 건설하기 위해 거중기를 구하내는 과학자로 여러 방면에서 활약한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그런데 조선 최고의 실학자였던 그가 일명 조선판 셜록으로 범죄 수사에도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범죄 수사요? 순조 1년, 천주교 신자라는 이유로 의금부에 체포된 뒤 유배 생활을 하게 된 정약용. 그는 18년의 유배 중 무려 500여 권의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중에서도 억울한 죄인을 없애기 위해 쓴 형법서, 흠음신서는요.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조인들의 필독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흠음신서 속에 아주 미스테리한 사건이 담겨 있습니다. 때는 1814년 12월, 전라도 나주. 서로를 꼭 끌어안은 한 남녀가 온몸이 불에 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당시 초검을 시행한 나주 관아에서는 한동안 비어있던 방에 갑자기 불을 떼면서 연기가 발생. 두 사람이 질식한 상태에서 불이 소모세 옮겨 붙었다며요. 그러니까 이 질식과 화재로 인한 사고사다. 땅땅땅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있었으니 조선판 셜록 정약용이었습니다. 이게 근데 괜히 그러셨을 것 같지는 않고 당연하죠.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본 거죠. 난 이 사건을 인체 자연 발화 사건이라고 이름 짓겠네. 인체 자연 발화? 그렇습니다. 먼저 정약용은 구두를 덮일 때 일어나는 연기에는 독이 없기 때문에 질식사할 수 없다고 주장. 그리고 조사 좀 제대로 하라고. 허리에 올려놓은 발은 멀쩡한데 몸과 다리가 불탔잖소. 남성 시신의 음경이 발기된 상태로 지나친 음욕으로 장기에서 음화가 발생해 사망했고 이후 불이 몸 밖으로 번져 몸을 태운 거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근데 이 현상을 보고 조선시대의 인체 발화를 생각했다는 게 그게 진짜 대단한 거죠. 근데 굉장히 인체 발화 사건이 형법소의 흠음신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도 정말 신기하고 결국은 굉장히 미스터리한 사건인데 야, 이게 진실이 뭐였을까요? 역사 미스터리 그날 19, 6위를 공개합니다. 역사에서 사라진 천재 과학자. 지금까지도 조선시대 최고의 천재 과학자로 평가받는 장영실. 그런데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공을 세우며 종삼품인 대호군의 자리에까지 오른 그였지만요. 조선시대 가장 미스터리한 인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기술이 많이 선보여졌죠. 그래서 미래에서 조선으로 간 외계인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놀라워요. 그럼 지금부터 무려 472년 동안 왕의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세세하게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장영실의 미스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1433년 세종 15년 9월 16일 세종실록에 따르면요. 장영실은 그 아비가 본래 원나라의 소주 항주 사람이고 어미는 기생이었는데 공교한 솜씨가 보통 사람보다 뛰어남으로 태종께서 보호하셨고 나도 역시 이를 아낀다. 따라서 장영실이 조선의 신분계층 중에 가장 천한 노비였기 때문에 그의 출생일과 성장 과정이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낮은 신분이었는데도 그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능력만으로.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조선시대에서. 그러니까. 네. 그런데 말입니다. 수많은 업적과 공을 세운 그가 1442년 이후 조선왕조실록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는데요. 그 결정적인 이유, 1442년 3월 16일자 세종실록을 살펴보면요. 대호군 장영실이 아녀 만드는 것을 감독했는데 건실하지 못하여 부러지고 허물어졌으므로 의금부에 내려 국문하게 하였다. 의금부에서 장영실에게 군장 100대를 집행했다고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내용이 조선왕조실록에 담긴 그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미스터리한 건요. 장영실과 함께 아녀 제작을 책임졌던 문신 조순생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을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종이 장영실을 파면한 것에 대해 사람들은요. 당시 천문관 측은 오직 중국, 명나라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세종이 장영실이 건립한 왕립천문대 간이대로 인해서
명나라와의 외교 문제로 비화할까 봐 그를 파면시켰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태종의 어떤 과학 연구에 대해서 명나라가 굉장히 간섭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커버가 들어간 걸 수도 있구나. 그 당시로서는. 일단 벌을 줬다라는 거 남겨두고 뒤에서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쓴 게 아닐까? 역사 미스터리 그날 19 5위를 공개합니다. 단원 김홍도의 숨겨진 두 캐릭터. 힘있는 필치와 섬세한 묘사로 조선 회화로는 드물게 국보로 지정된 분선도. 조선시대 서민들의 일상을 담은 풍속과 씨름 등으로 조선의 화폭을 넓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단원 김홍도. 그런데 말입니다. 1990년대 국내 미술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단원 김홍도와 일본 화가 도슈사이 샤라쿠는 같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림으로 대한민국 최고가 김홍도라면 일본에서도 같은 인물인데 이렇게 성공했다는 심지어 한 사람이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첫 번째 근거. 두 사람의 활동 시기입니다. 김홍도는 1791년에서 1795년까지 연풍 현감을 지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기간 중 1794년부터 1795년까지 약 1년 동안 단 한 점의 그림도 남기지 않아 그의 행적에 대한 미스터리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시기. 딱 1년 동안? 그렇죠. 일본의 도깨비처럼 등장해 화단을 뒤집어버린 화가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샤라쿠였던 겁니다. 완전히 겹치네. 기간이 완전 겹칩니다. 야, 이거는 진짜 의심해볼 수 있는 얘기네요. 일본 내 샤라쿠는 미궁의 화가로 불릴 정도로 생몰년은 물론 출신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미스터리한 인물이었는데요. 1794년 5월 화단에 등장한 뒤 140여 점의 작품을 남긴 그가 약 10개월 뒤 돌연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라진 뒤 행방이 묘연하던 김홍도가 다시 조선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야, 이상하다.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김홍도와 샤라쿠가 동일 인물이라는 또 두 번째 근거가 있습니다. 유사한 화풍. 먼저 못의 머리처럼 시작해서 쥐의 꼬리처럼 슥 흘리는 정두섬이법은 일명 김홍도식 화법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샤라쿠의 작품에서도 정두섬이법이 그러네. 발견됐습니다. 똑같네. 저 선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치마에 내려와 저 주름 바지에 있는 주름, 선. 주름. 네. 저기 보면 그래. 머리가 올챙이처럼 이렇게 좀 크게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풍의 그림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심지어 단원 김홍도는 손과 발을 인지하는 데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그의 작품 속에서 손가락 개수 오류나 좌우 혼동 등 손 표현의 오류들도 흔히 발견됩니다. 그러네, 저기 지금 손들이 꺾여 있네요. 자, 그런데 샤라쿠의 작품 속 인물의 손가락도 어딘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네, 그러네. 그죠? 그 역시 손발 묘사에 취약하다는 특징이 나타난 것이죠. 그렇죠. 새끼손가락 쪽이 좀 이상합니다. 그죠? 네. 아니, 엄지의 위치도 아주 특이한 거죠. 네. 양국의 문화를 찬란하게 장식했던 두 천재화가 김홍도와 샤라쿠. 정말 이 두 사람은 동일 인물이었을까요? 역사 미스터리 그날 19 4위 공개합니다. 조선시대를 떨게 만든 모모. 입이 있을 머리가 하나인 귀신이 하늘에서 내려와 한 번에 밥 한 동이 두부꽃 반 동이를 먹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공포소설이 아니고요. 바로 성종실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는 조선왕조실록에 귀신의 존재가 기록됐다는 거 믿어지십니까? 야사집도 아니고 실록에. 청사요. 때는 성종 1년이었던 1470년 음력 5월 26일. 성종실록에 의하면 전남 각지에서 일명 삼구일두기란 귀신이 출몰. 그 귀신이 집을 돌아다니며 밥을 한 동이나 먹고 다닌다는 소문이 퍼졌는데요. 그래도 이 귀신이 예의가 있었는지 삼구일두기는 밥을 먹은 대가를 지불했다고 합니다. 이번 달에는 비가 안 오고 다음 달 승날에 비가 올 것이다. 일기예보 해주고 가는구나. 그렇습니다. 바로 날씨를 예언하는 귀신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조선왕조실록의 미스테리한 기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1511년 5월 9일 중종실록에 기록된 충격적인 얘기.
밤에 개 같은 짐승이 문소전 뒤에서 나와 앞 묘전으로 향하는 것을 괴이하게 여겨 쫓으니 서쪽 담을 넘어 달아났다. 진짜 이상하다. 조선의 궁궐에 개와 비슷한 짐승이 나타났다가 달아났다는 건데요. 게다가 그일 권례에서 숙직하던 군사가 괴물이 있다는 헛소리를 전하자 한 사람이 부르면 백 사람이 부동하듯이 휩쓸렸다. 어떤 자가 망령된 말로 말같이 생긴 괴물이 나타나 이리저리 치닫는다고 하자 금군들이 놀라 소리치면서 소동을 피웠다. 앞서 등장했었던 괴물은 16년 뒤 그리고 21년 뒤에 또다시 등장. 심지어 대낮에 괴물이 대비의 침전 창벽을 두드려 대비전을 경복궁으로 이전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어휴, 큰일이네요. 보는 사람이 많은 궁전 내에서 있었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기 그 영화 물괴에 나오지 않았나요? 괴물 나오는 영화? 조선시대 네. 뭐 괴물 스토리에 물괴가 있었죠. 그렇죠. 그 영화 앞에 실록에서 모티브를 얻었다는 말이 있긴 해요. 네. 조선왕조 실록에 담겨있는 정체 모를 존재들. 과연 실제로 나타났던 걸까요? 아니면 흉흉한 세상에 도는 괴담이었을 뿐일까요? 역사 미스터리 그날 식구 1위 후보 헤드라인부터 공개해 주시죠. 지난 1월 국내에서 전해진 소식. 조선 숙종 때 공신들의 충성 맹세 기록을 담은 왕실 최대 규모 문서 20공신 회맹축이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됩니다. 20공신 회맹축은 1680년 8월 30일 임금과 역대 공신들 그리고 그들의 자손이 함께 지내는 제사 회맹제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문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회맹제배. 권율과 원균의 후손들은 참석했지만 충무공 이순신의 후손들이 초대받지 못한 것이 미스터리입니다. 한 역사 연구원이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이순신 장군의 후손들이 못 왔다는 거예요? 에이, 근데 초대받는데 사정이 있었겠죠. 20공신 회맹축에는 숙종 6년 당시 회맹제에 참석한 412명은 물론 병가나 상중 등 개인적인 사유로 불참한 77명까지 총 489명의 이름이 기록돼 있습니다. 특히 임진왜란 당시 공을 인정받아 선조 37년 공신으로 책봉된 권율, 원균의 자손들은 기록이 돼 있는데요. 그러나 권율과 원균과 함께 1등 공신으로 책봉됐던 임진왜란의 영웅 충무공 이순신의 자손에 관한 내용은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던 겁니다. 너무하네. 국민적 영웅이고 국가를 구한 공신인데 상식적으로 명단에 없는 건 진짜 이해 안 되고. 아, 저건 아니다. 그리고 이 미스터리를 더욱 증폭시키는 이순신 장군의 죽음에 대한 미스터리도 있습니다. 숙종 때 편찬된 김충장공 유사에 따르면요. 북을 치던 부관 송희립이 적탄을 맞고 쓰러지자 이순신은 투구를 벗고 돌격북을 치며 싸움에 맞서다 탄환에 맞아 죽었다. 외적의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그것도 조선 수군의 총사령관이던 충무공이 스스로 투구를 벗고 지휘를 했다는 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죠. 전장의 뒤에서 그럼. 사기를 북돋으면서 지휘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투구를 벗고 싸운다? 이 말이 안 되죠. 당시 동인과 서인의 당파 싸움이 극심한 시기였고요. 이순신 장군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가봤자 정치적 희생양이 될 것으로 판단, 후손들에게까지 화가 미칠까 봐 전장에서 투구를 벗고 일부러 총탄에 맞아 전사했다는 자결설도 있고요. 진짜?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기 위해서 아산 어리산 인근에서 15년간 칩거 생활을 했다는 은둔설도 있습니다. 헐. 지금도 이순신 장군의 죽음에 대한 의문이 여러 가지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제일 유명한 건 이제 이순신 장군과 선조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백의종군 시키고 그렇죠. 약간 자기보다 영웅시 되는 걸 부러워했다 뭐 이런 질투했고. 얘기도 있고 가설이긴 하지만 결국 이건 문서로 남아 있는데 후손까지 초대장에 이름이 없었다고 한다는 거 뭔가 있었다는 거를 증명하는 거죠. 역사 미스터리 그날 19 저선 기자의 1위 후보를 공개합니다. 1392년 태조 이성계가 건국해 무려 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27명의 왕이 집권했던 조선. 그런데 말입니다. 조선은 유독 젊은 시절에 병사한 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왕의 죽음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된 바는 없지만 암살 음모론에 휩싸였던 조선 왕들의 미스터리한 죽음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암살 음모론의 주인공. 독살설로 인해서 재임 기간 내내 왕권을 위협받은 조선의 21대 왕 영조의 이야기입니다. 1724년 8월 20일 때는 영조가 연인군으로 불리던 시절. 그의 이복형인 조선 20대 왕 경종은 게장과 감을 먹은 뒤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점차 병세가 악화되며 의식마저 흐려지던 상황. 이에 당시 연인군은 어이들의 반대에도 인삼과 부자를 달인 삼부차를 처방하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8월 25일 갑작스럽게 승하한 경종. 이에 당시 장안에서는요. 혹시 그 궁합이 안 좋은 게장과 감을 올린 것도 연인군의 소행 아니야? 연인군이 경종을 제거하기 위해서 상극인 게장과 감을 올려서 배탈을 유발했다는 소문이 확산. 경종 독살설이 제기됐습니다. 심지어 1728년 영조 4년엔 경종 독살설 등의 이유로 이인좌의 난이 발발. 이후 전국적인 대규모 반란으로 이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영조는 주기 초부터 무려 30년 이상 선왕을 독살한 왕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야. 그래서 저기 영화 사도 보면 그 영조를 연기했던 송강호 씨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니들 또 그 얘기냐? 내가 아니라고 그러지 않냐?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종 독살설에 대해서. 이게 왕세자가 아니라 왕세제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오해를 사였던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역대 조선 왕 중에 가장 강력한 독살설이 제기된 왕 고종입니다. 1919년 1월 21일 덕수궁에서 사망한 고종의 사인은 뇌뇌출혈 혹은 심장마비로 인한 자연사로 발표. 하지만 건강했던 고종이 하루아침에 승하하자 이를 고지고대로 믿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목격한 친일파 윤치호의 일기에도 독살로 의심되는 정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강하던 고종 황제가 나인이 올린 식혜를 마신 후 심한 경련을 일으키다 세상을 떠났다. 게다가 고종의 치아가 모두 빠져 있었으며 목 부위에서부터 복부까지 30cm가량의 검은 줄이 길게 나 있었고 고종 승하 직후 두 명의 궁녀가 의문사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 원래 근데 왕한테 뭐 올릴 때는 그 기미상궁이 다 음식 맛보게 돼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기미상궁이 먼저 죽었거나 기미상궁이 범인인가? 저기 혼자 다른 녹화 하지 마시고 여기 좀 참여해 주세요. 네. 혼잣말 자꾸 하지 마세요. 실제로 일본이 사주한 고종 독살설이 대두되자 일본은 고종의 사인이 자연사라 주장하며 해명했지만 의혹은 가라앉지 않았고요. 이는 3.1운동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조선왕조 암살 미스터리,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